자, 오늘 할 게임은 더 갈아엎길 노래방이죠. 더 갈아엎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농구부에 소속되어 있던 저는 평소처럼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에도 친한 친구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날은 연습이 끝나면은 둘이서 노래방에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 노래방. 노래방 좋지. 사이다 마셔야지. 체육관이야? 체육관 같은데? 농구하고 간다고 하니까. 얘인가? 프리스로우 연습시오. 모에카. 자유투 연습하자. 자유투가 뭐냐? 자유투가 뭡니까? 아, 저거야? 공을 저기에 집어넣어야 돼? 꼭 해야 하나? 근데 저 캐릭터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요 정도? 아, 안 들어가네.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던지면 되는 거지? 여기는 말이 안 돼. 여기에 던지면은 그치 떨어지지. 말이 안 되지. 더 높게 잡아야지. 원래 농구할 때도 실제로 더 높게 잡은 다음에 던지잖아. 요 정도면 되나? 와, 야, 아깝다. 근데 여기가 맞긴 맞는가 봐. 들어갈 것 같아. 역시 나란 사람. 농구도 안 해봐도 딱 봐도 이거 보여 눈에. 우측으로 꺾였거든? 살짝 이쪽에다가 던지면? 개소리였네요. 그냥 막 던져봐야겠네요. 오이씨가 아깝다는 뜻 아닌가? 이 정도이면 되나? 들어갔어. 세 번 만에 들어갔는데 나 개잘한다. 슬슬 가볼까? 오마에라. 저기 너희들! 이츠마데였던다. 언제까지 있을 거야? 오와 모 가에레. 오늘은 그만 가거라. 핫! 정리하고 갈게. 먼저 가. 정리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한다고? 근데 코치님이라고 했나? 저 남성분? 코치? 뭐야 이거는? CD? 허허. CD? 나도 CD 좋아하지. 근데 저 같이 정리하고 가면 더 빠르지 않나? 왜 혼자 정리해? 여기에 뭔가가 있나 봐. 못 나간다. 저기로 가야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둘 다 안 열리는데? 이게 뭐야? 내 건가? 농구화를 넣는다. 아, 감을 때네. 파우더 시트를 사용한다. 파우더 시트? 화장품인가? 데오드란트를 사용한다. 화장품인가봐요. 내 캐릭터 여자니? 갈아입는다. 갈아입자. 그럼 뭐지? 가방을 가져간다. 오케이, 가방 챙겨. 나도 여자인 것 같은데? 문 열어. 친구 이름이 뭐였지? 아, 몰라. 뭐 알아서 오겠지 뭐. 정리하고 온다니까 금방 오겠지. 어차피 같이 못 가는 것 같은데? 자전거를 가지러 간다. 자전거? 오케이. 자전거 타고 가나 보다. 역시 사이다 개맛있어. 지금 제가 20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피곤하네요. 자전거를 탈까? 자전거가 하나 더 있는데? 저거 친구 건가 보다. 어우, 깜짝이야. 씨. 개 깜짝 놀랐네. 그냥 이거 내 계정으로 게임을 살까 그랬나? 아니, 게임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이 게임 재밌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친구가 아이디 빌려줬는데. 뭐야 여기 폴리스 경찰서인데? 노래방은 아닌 것 같은데? 노래방 아니다. 누가 봐도 노래방은 아닌 것 같다. 폴리스라고 적혀져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라고? 그럼 어디야? 도대체 어디임? 길 좀 알려주셈.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간판이 있는데? 오케이! 갈아엎길이라고 적혀져 있네.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본데?
이쪽 길로 가는 거 맞아? 골목길로 가는 거 같은데? 어우 깜짝이야 씨. 아니 가라오길이 노래방이잖아. 아니 노래방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생겼어? 야 근데 일본은 되게 무섭겠다. 일본이 110볼트 아닌가? 110볼트? 우리나라가 220볼트잖아. 차 오는데? 뭐야? 어 아저씨! 아 아저씨가 아니지. 저 선생님! 아니 왜 미세요? 이거 아니 자전거가 우선 아닌가? 나를 밀어주는데 저 자동차가? 이거 뺑소니 아니야? 이거 신고해도 되는 부분인데?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건가? 어우 깜짝이야! 댕댕이가 있네요. 댕댕이가 있구나. 어 근데 댕댕이 개 깜짝 놀랬어. 이 시간에 뭐 댕댕이 데리고 산책을 하시겠냐? 근데 여기 맞아? 길이 왜 이래? 가라오길. 어 맞는데? 와, 야 노래방 되게 이상한 데에 있다. 자동차 지나가고요. 이거 공포 게임 맞지? 분위기로 봤을 때 공포 게임 맞는 것 같은데? 전화 왔다. 모에카. 모에카가 내 친구구나. 점점점. 여보세요? 머시머시. 컴헨. 코치에게 잡혔어. 먼저 가서 부르고 있어. 코치한테 잡혔다고? 헤기 헤기. 여기 가야 됐으네. 먼저 가라는데? 그러면 쟤 아직도 학교야? 오우 너무 사발적인데? 가라오키는 도대체 어딨니? 노래방 어디 있는 거야? 여긴데? 와, 야, 근데 노래방 치고 개 크다. 집보다 더 큰데? 졸라 커. 야, 이 정도이면은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개쩐다. 뭐야, 이거는? CD? 오렌지 주스? 칵테일? 뭐야? 여기를 들어가면 되나봐. 노래방 가게에 들어갈까? 네, 들어가자. 뭐 알아서 오겠지. 오, 뭐지 이 사람은? 손님인가? 누가 봐도 사장님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사장님인가봐. 점원. 점점점. 저 실례합니다. 이번에 그냥 남자 목소리로 더빙할게요. 제가 그 여자 목소리는 하나밖에 못 내가지고 내 친구 더빙하자고. 아, 하이! 두 명에서 두 시간 부탁드립니다. 하이. 하이, 개 띠꺼운데? 그리고 では 12号室をご利用ください。그럼 12호실로 이용해 주세요. ドリンクバーも適当にご利用음료수 바도 ください。자유롭게 이용해 주세요. 뭔가 좀 그런데 이 사장님 별론데? 12번이 어디야? 1번, 22번. 이쪽으로 가야 하는구나. 7번, 8번, 10번, 11번. 뭐지? 전화 왔어. 한미야! 오지 마! 응? 뭐안 들려? 오지 말아야 했는데? 여보세요? 내말 들려? 점점점.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코치한테 아까 제가 잡혔다 했잖아. 만지지 말라고? 어? 코치 개새끼.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근데 만지지 말라는데? 내가 쓰레기인가? 왜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냐? 아니겠지. 노래할까? 이거 진짜 노래방이어가지고 진짜 노래를 불러야 하나? 이거 내 마이크로 인식이 되니? 일단 노래 한번 불러보자. 이거 나 노래 잘못 불러있는데? 익은 열매, 미래로 걸어가자, 레스트, 미아 귀신. 노래 제목 존나 싸발적이네요. 음량은 40. 이건 안 눌려지는데? 이건 눌려진다. 뭐야 이거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일단 순서대로 불러보자. 익은 열매 불러볼게요. 진짜 노래 나오는 거야?
노래방 미니게임 하는 법 알려주네. RFV 화면 오른쪽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RFV로 키를 칠 수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서 속도 변경 이지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야 하는 거야? 어 하는 거 맞네? 야 진짜 노래 나와? 아 노래방이니까 노래가 나오겠지. 어? 여러분들 이거 노래 유튜브 저작권 있지 않아? 이거 해도 되나? 상관없겠지 게임이어서? 이게 실제 있는 노래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맞추기가 진짜 어렵다. 아니 이게 뭔가 한 발짝 느린 것 같아. 누구 지나갔어? 눈에 누구 지나갔어? 저작권 안 걸리겠지? 이 게임 오래된 게임인가요? 아우 아 틀렸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미스거든. 미스가 틀린 거잖아. 나 존나 틀렸네. 나 살짝 리듬 맞추기 게임은 재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나 개 어렸다 이거. 아 미스가 풍년이구먼. 근데 이거 공포게임 맞니? 어? 제게 일시정지. 아 일시정지가 있구나. 저거 여기에 노래 5개 있거든. 이거 5개 다 해야 하니 설마? 점수 40.15점. 뭐야 소수점까지도 나와 일본은? 존나 신기하네. 우리나라도 소수점이 나오나요? 목말라 음료수 바에서 마실 것을 가져와야겠어. 음료수 바? 아 두 번 눌러야 움직일 수 있구나. 나온다. 그 아까 전에 그 손님이 음료수 마시는 거 봤어. 그쪽으로 가면 되나봐. 18번? 어 깜짝이야. 씨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27번. 아 저기로 가야 하네. 왜 나 따라오는 거 같지? 여잔데? 어! 여자다! 혹시 합석 가능한가요? 아 그냥 합석하면 좋잖아. 어디 갔냐? 아까 전에 저 사람이 그 직원인 것 같은데? 컵 챙겨. 음료수 안 따라줘. 뭐야? 커피를 챙겨야 하나? 빙수. 아 얼음 아이스. 얼음이 들어간 컵. 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오케이. 게임 생각보다 퀄리티 있게 잘 만들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 누구세요? 그 최근에 공포게임 했잖아요. 그 남자애처럼 생겼는데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데? 너무 똑같이 생겼다. 방에 들어갈까? 어, 들어가자. 어? 가져왔었구나. 뭐야 음료수 언제 들고 왔어? 없었는데 방금 전에 나왔는데. 노래할까? 오케이 노래하자. 뭐지? 왜 음료수가 하나가 더 있지? 그 직원이 갖다준 건가? 뭐지? 내가 진짜로 치매가 왔나? 뭐야 마신 거야? 얘는 무슨 컵까지도 마시니? 자 처음에 익은 열매를 했죠. 이제 미래로 한번 해볼게요. 미래로. 이거 실제 있는 노래인가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 있는 노래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진짜 있는 노래 같아. 어 깜짝이야. 씨, 누구야? 어 누구세요? 누가 나 쳐다보고 갔어. 저 사람 누구야? 어 대판 좀 놀랬네.
근데 내 친구 언제 오니? 내 친구 안 오는데? 그 와중에 리듬게임 정말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이 없네요. 다 틀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좀 쳐다보는데? 이현이겠지? 야, 되게 집중하게 된다, 이 게임할 때. 오. 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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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다다닷? 닉스 세계 신하냐? 어, 이 게임 재밌다. 재밌게 이렇게 해보시지. 공포게임이라면서 공포가 하나도 없는데. 아, 이거 리듬게임 해가지고 공포게임인가 보다. 이거 미스가 틀렸다는 거지? 아, 미스가 틀렸다는 거네. 박자가 한 발짝 늦어. 한 발짝 늦는 것 같아. 햄스터니? 스컹크? 스컹크 같진 않은데? 햄스터 같은데? 32.00 배고파. 먹을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어. 프론트에 전화해서 주문을 하자. 프론트? 그래, 주문하자. 전화한다. 점원. 삐삐삐삐삐삐삐. 아, 하이.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시오 됐어요. 何にしますか?パルティスですか? 피자로 부탁합니다. 닭튀김 하나 부탁드립니다. 타코야키, 타코야키. 어... 피자가 낫겠지? 피자가 양 많잖아. 타코야키 얼마 안 되잖아. 여스기 데스. 2-3분 내로 드릴게요. 12호실에 노래하는 여자애 맞죠? 교복 고등학생이죠? 하이! 써있네. 근데 피자가 2-3분 안에 와. 야, 뭐냐? 피자 개빨리 만들어지네. 뭐야, 노래 하나 더 불러야 돼? 노래할까? 오케이, 노래하자. 제가 두 번째 거 불렀죠? 걸어가기 불러야겠네. 걸어가자구나? 걸어가길이 아니라 걸어가자라고 노래 부르자.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하나도 안 무섭다. 나는 무서운 게 이거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작권 걸리는 게 너무 무서워. 고생, 이거 리듬 개좋네. 어, 노래 좋다. 어, 재밌는데? 미스인데? 다 틀렸어. 다다다다. 아, 뭐야, 옆에 누구 있는데? 야, 누구 있어? 누가 자꾸 날 째려봐. 아, 뭐야? 아, 누구세요? 아유, 갑자기 왜 들어오세요? 개 깜짝 놀랐네. 카툰팀 뭐야? 공포게임은 공포게임이라는 건가? 아니, 저 사람 누구야? 이거 사생활 침해야. 카툰팀 개우죠. 저 아저씨 뭐지 도대체? 와, 근데 나 리듬게임 개 못한다. 타타타 타타타. 아저씨 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개 무서운데? 야, 나 진짜 못한다. 저 리듬게임 안 하겠습니다. 리듬게임은 저랑 안 맞네요. 이거 뭐 점수 많이 맞춰야 하는 그건 없겠지? 음치잖아, 이거 바로 음치. 따다다다다다. 오케이, 좋았다. 근데 저 아저씨 뭐야? 아니,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어. 백합전 놀랬어. 방심하다가 이씨 깜놀했네. 옆에 누구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근데 문을 열지는 몰랐어. 와, 백합전 놀래. 근데 너 스컹크니?
바람직인가? 48.13? 뭐지? 아까 전보다 더 못했는데 점수가 높아졌는데? 주문한 음식은 아직인 걸까? 전화해볼까? 전화 또 해야 돼? 하하. 전화해보자. 전화 걸기. 전화 안 받는데? 연결이 안 돼. 직접 가서 물어보자. 아, 그 점원 그 알아봤어. 되게 싸가지 없더라고. 그 휴대폰 손님이 왔는데 휴대폰 오지게 만지더라고. 척추를 받으러 접어버릴라. 어? 사가지 없는 세리. 어, 깜짝이야. 목소리가 별로다. 없네? 없어. 스태프룸에 있을지도 몰라. 스태프룸? 근데 스태프룸이 어디니? 스태프룸? 여긴가? 청소도구실. 스태프룸이 어디야? 스태프룸. 어? 바로 코앞이었네. 실례합니다. 들어갑니다. 어? 대답이 없네. 들어가 보자.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야? 잠깐만. 본내 마음대로 들어와요. 여기 스태프룸이에요. 스태프밖에 못 들어오는데요. 뭐죠? 도대체? 저기 주문한 어? 주문한 게 아직도 오지 않아서요. 먹을 거 말하는 거죠? 이미 가져다 줬는데요. 뭐죠? 할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와, 야, 근데 얘 존나 싸가지 없다. 어, 와, 야, 근데 여기 장사 잘 되는 것 같은데 손님 꽤 있어. 너무 싸가지 없는데? 여자 화장실. 어이, 저 개새끼 저거! 저 뭐야! 아까 전에 그 사람이지? 어, 내 룸인데?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빨리 들어가 보자.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냐? 먹을 거 있다. 어? 감자튀김? 시킨 거 잘못 나왔는데? 근데 아까 전 사람은 종업원인가? 그래! 아까 전에 그 사람 뭐야? 알바생인가? 그러면 인정. 알바생이면 인정해. 오케이. 노래를 할까? 야, 그 와중에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냐? 너는 안 무섭니? 나였으면 나갔을 것 같은데? 무서워가지고 나갔을 것 같은데. 먹는다. 그거 저게 잘 먹네요. 점점점. 우와! 감자튀김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게 뭐야? 전화번호? 기분 나빠. 전화번호? 여기 내 번호로 연락해줘. 아까 전에 그 사람이 설마 나 학생인데? 어, 학생하고 성인하고 사귀는 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개바지. 잠깐만. 왜 노래가 왜 물음표야? 노래는 나오는데? 이거 노래 부르는 거 맞아? 그 와중에 미스 실하냐? 음이 아니었네. 아, 노래 좋다. 요즘 일본 노래가 난 좋은 것 같더라. J-POP이라고 하던가? 뭐지? 왜 화면이 빨개지? 모니터가 빨개지는 것 같지? 나만의 착각인가? 키가 안 눌려. 잠깐만, 키가 왜 안 눌리냐? 이거 왜 이래? 빨개졌네! 어어어어! 야, 이거 뭔 소리야! 음 왜 이래 이거? 모니터 고장났다. 어떻게 하냐? 나가보자. 아씨! 아, 모에카. 여보세요, 모에카. 늦었다고. 벌써 도착해서 노래하고 있어. 비라, 나 노래방에 못 가. 어, 왜 그래? 점점점. 저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곤니치와! 나온다. 일단 나가자. 무슨 일 생길 것 같은데?
왜 불이 꺼졌지? 어? 정전? 아 정전 뭐야? 길 어디로 가야 돼? 와 씨 존나 어둡다. 뭐지 저거는? 어라? 모에카의 휴대폰이야.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지? 모에카 휴대폰이 있다고? 그럼 모에카 온 거 아니야? 아, 야 이거 뭔 소리야? 어, 존나 무서운데? 휴대폰이 두 개야. 오, 개꿀인데? 이거 들고 튈까? 그러면 잠깐만 휴대폰 세 개니까 야 돈 개 많이 벌 수 있는데? 오 개굿 여기도 있네 휴대폰 네 개야. 아! 아이 개 깜짝 놀랐네! 모에카! 얼굴 왜 그래? 눈에 피야? 어째서? 모에카 왜 그래? 어째서? 도와주지 않는 거야? 전화했잖아. 너가 오지 말라며 개 자식아! 늦었다고! 늦었다는데? 그 코치가 내가 봤을 때 개새끼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건 확실하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못 나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뭐야? 뭐야? 변호표 어디 갔어? 내 방으로 가면 되나? 방에 들어갈까? 네. 개 같은 개! 그 와중에 꿈이었냐? 어? 그 와중에 꿈이었어. 어라? 잡으렸네. 얼마나 자고 있었지? 어, 야, 귀신 나오네. 어, 개 깜짝 놀랐네. 친구 죽었나? 휴대폰. 겁했네. 모에카다. 안 죽었네? 이 꿈이었나봐. 아까 사진 코치에게 들켜버렸어. 뛰겠대. 도망치라 했는데? 코치가 거기로 가고 있어. 야 코치가 뭐가 있나보다. 아 왠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야겠어. 그래도 이 새끼는 할 거는 다 하네요. 어, 이 상황에 할 거는 다 하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화장실이 내 옆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구나. 화장실에 들어갈까? 정말 대단한데? 나야면 무서워가지고 빨리 도망갔을 것 같은데? 들어왔다. 아 변기 화장실인가봐. 볼일 보고 있는 거야? 어머 어떡해. 그러고 보니 사진은 뭐였을까? 어라? 모에카한테 문자가 왔어. 코치다! 어? 뭐야 이거 코치? 설마 모에카에게 전화해야겠어. 봐봐! 야 내가 머리가 쓰레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성폭행 같은데? 아닌가? 내가 머리가 썩었나? 머리가 고추로 만들어져서 그런가? 나 혼자 오해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연결이 안 돼.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쓰레기인가? 나 내 구조가 어떻게 된 거지? 어쩌면 좋지? 스태프실 잠겼어. 스태프실이 잠겼다 했는데? 오우 쉣. 야 집에 가자. 이건 나가. 뭐야 이 차는. 점원이 없어. 문이 막혔어. 이거 불법 주차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길 막 개오지네? 길 막 개오지는데? 아까 전에 저기 뒷문이 있었거든? 뭐야? 아 못 나간다. 어디로 가야 돼? 또 노래 부르러. 아 문 열렸구나. 스텝룸이었구나. 없어! 방금 전만 해도 여기 문 잠겨 있었는데 문이 열렸어. 근데 사람이 없어.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를 볼까? 감시카메라? 4월 2일 오후 20시 15분 코치다. 코치 얼굴 개무섭게 생겼다. 코치 범죄자인데? 코치가 가게로 온다. 경찰이 부르자.
그래, 경찰 빨리 불러. 뭐하고 있었던 거야? 어? 친구가 그렇게 연락을 왔는데 왜 신고를 안 하고 있었어? 여자 화장실. 그 와중에 여자 화장실이 왜 있는 거야? 경찰이 오기까지 4분 걸린다고 했어. 그때까지 숨어 있어야지. 어, 깜짝이야. C키를 누르면 안 씁니다. 앉아있으면 적의 시인성을 낮추고 발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우야. 아, 코치 피하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피해? 오! 오! 이거 밟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숨을 수 있네. 이러고 있어도 되나? 발소리 들린다. 오야, 이깟나 신이게 됐다 고리노노요. 까다라고르고르쪼쪼. 개무서운데 코치? 아,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구나. 잠깐만, 바로 코앞에 있어. 야, 개무서운데? 개무서운데? 아! 설마 이거를 받겠냐? 나 숨어있는데. 아, 그렇지. 나가. 근데 다시 문을 여는 건 아니겠지? 이거 3분 동안 버티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길이 막혔네요.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누구니까 그랬다. 아, 좆됐다 씨. 야, 여기 막혔어! 누구니까 그랬다. 좆됐다. 절로 간다, 절로 간다. 다행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기에 숨을까? 설마 일로 오겠어? 절로 간다, 절로 간다. 뭐냐 이거는? 무슨 키를 얻었다는데? 무슨 키지? 아까 전에 잠겨 있었던 곳이 한 군데 있었거든? 설마? 오케이. 여기 잠겨 있었어. 어, 맞다! 어, 미친! 야, 라이프! 이거 선생 찔러 죽었네? 이거 너무 잔인한데? 이거 해도 되는 거 맞아? 나 무기 있는데? 어, 이제 안 무섭다. 들어와. 아! 아! 뭐야! 야, 나 무기 있잖아! 아, 선생님! 아, 코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나 무기 있는데 왜 안 찔러? 뭐지? 나 시칼 주웠는데? 뭐야? 아, 여기 환생했구나! 감시카메라 볼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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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거 시카가 개쓰레기네! 안 찌르네! 아, 뒤통수 찔러야 하나? 그 코치가 뒤돌아볼 때 찔러야 하나 봐! 아, 야, 근데 개 무섭다, 코치. 뭘 봐? 개자식, 코치가 가기로 온다. 경찰이 부르자. 빨리 불러라 좀. 어? 좀 빠딱빠딱 불러야지. 왜 이렇게 느리니? 경찰이 오기까지 4분 걸린다고 했다. 그때까지 숨어 있어야 한다. 어우, 깜짝이야 씨. 오케이, 오케이. 근데 시카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개취득기네. 아, 저기로 돌아갈 수 있지. 생각해보니까 누구다? 누구다? 저 열쇠 갖다. 뭐야? 어, 두상 이쁘시네요. 어? 좋됐다. 여기 오. 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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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지 말아요! 만지지 말아요! 아니, 뭐야! 저기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 저 막아놨네! 코치 개자식이! 아! 아! 씨, 개무섭네? 아, 길을 막아놨구나. 야,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아무 곳을 눌러 스킵하십시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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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스킵해, 빨리 스킵해. 와, 근데 개깜짝 놀랐다. 코치가 그 문 앞에 안에 있었냐?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다.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구나. 저 됐네. 막혀버렸네. 막힌 거 맞네. 코치 올 때까지 기다리자. 누구 가나? 누구 가나? 여기 있단께. 이게 계속 한 군데 숨어 있으니까 이게 숨이 거패해진다. 이렇게 숨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야, 근데 졸라 무섭겠다. 실제로이면 시칼이 있다는 건 확인했고, 그 앞에서 싸우면 죽어. 다시 들어가. 씨, 왔다. 코앞이다. 선생님, 저리 가세요. 구워주게 백인인 거 실하냐? 존나 싸네. 왜 안 오냐? 어디야? 어! 누구니까? 따디! 아, 선생님 만지지 말아요. 어디 만지는 거예요, 선생님? 아! 야, 이거 뛰면 안 되는구나. 졸라 뛰었는데 역시 코치 선생님이야. 존나 빠르네. 아, 이씨. 야, 이거 너무 빠르다, 코치. 그 육상 선수였나? 육상부인 것 같은데. 아, 졸라 빡세네. 오케이, 오케이, 빨리 스킵해. 아, 근데 일로 가자. 빨리 가자. 시카를 획득하자. 그래서 찌르자. 4분 버티는 건 말이 안 돼. 오픈이 이르노와 와카트. 아, 지랄하지 마. 들어와, 씨. 들어와, 이 개자식아. 찔러! 들어오면 찔러! 나 분명히 말했어. 들어오면 무조건 대가리부터 찌를 거야. 관자돌 찌른다. 못 받겠지? 딜이 노려야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코치 어디 갔냐? 문 열렸다. 여기 있는 건 알고 있어. 아, 여기 뜨네. 아, 찌르면 되네. 선생님. 죽어, 이 개자식아. 이코! 이코! 오케이. 정의는 심판한다. 정의는 심판한다. 코치 사망에 이르고 봤는데. 근데 저거 한번 찔리는데 죽냐?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경찰이 도착했고 코치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죽어버렸다. 죽는 거 맞네. 저는 정단방위로 이유를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존댓말이냐?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죄책감에 그 코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라고 안도가 동시에 제 안에서 복받
쳐오를 것 같다. 그때 저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각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때의 일이 악몽이 되어 저를 덮쳐옵니다. 코치에게 해방되는 날이 올까요? 뭐야 이거는? 엔딩 1? 야, 엔딩이 여러 개가 있구나. 아, 뭐야? 엔딩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친구 어떻게? 친구 어떻게 된 거야? 걔는 당한 거야? Oh shit. Oh shit. 차 안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엔딩인가 봐. 첫 번째 엔딩 좋았다. 어디까지 가니? 뭐야? 코치인데? 설마 살아있니? 어우 깜짝이야 씨. 미츠케타. 찾았다. 이거 찾았다 아니냐? 아이씨. 뭐야? 죽은 거 아니었어? 아무 곳을 눌러 스킵하세요. 뭐지? 카메라? 엔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힌트를 알려주는 것 같다. 카메라, 오케이. 일단 카메라. 시계. 이거 시계 어디 노래방이 없었는데? 이거를 뭐라고 아냐? 벙커는 아닌데? 트렁크는 아닌데? 시칼. 어, 이거 내가 찔렀잖아. 이게 첫 번째 엔딩인가 봐. 열쇠. 저 열쇠는 뭐지? 어? 아, 이렇게 끝난 거야? 어. 처음부터 계속하기, 노래방 모드, 크레딧.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나 너무 피곤한데. 그냥 이대로 끝내도 되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나머지는 유튜브로 보세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하겠다. 나 지금 21시간 동안 게임했어. 여러분들, 전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